막 되게 힘들었어. 왜냐면은 아니 엄마도 걱정돼. 얘가 요즘에는 너희들 한참 가르칠 때는 아빠가 얼마나 무한지 아냐? 네 엄마도 그거 모른다. 오늘은 간만에 부모님과 함께 데이트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 브이로그도 끝까지 봐주세요. 아, 지금 우리 갈 곳은 호야호이 호야호예 건대 호야. 여러모로 조리기 시킬까? 나비 한번 찍어봐. 나비 한번 찍어보라고. 찍었어. 빨리 골라. 그만하지. 먹지 마. 맛있게 먹자. 가족 간에. 쏘는 거는 우리 큐 형이 쏘는 거죠? 자, A세트, B세트, 그리고 회덮밥 시킬게요.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요즘 당근마켓에 빠지셨나봐. 당근마켓 하지. 왜? 필요한 거 사고, 불필요한 거 팔아먹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얼마 벌었는데? 20만원. 배경하면 누구야? 큐형. 바디 프로필? 맛있겠지? 어, 맛있겠다. 이거 해야지 이거. 나 좀 많이 해. 나 많이 하는 거 좋아해. 알지? 내 맘 알지? 근데 여기는 해독밥 늘 실패하지 않았어. 그래서 맨날 올 때마다 먹거든. 이 연어 너무 좋아. 맛있다. 여기 니네들이 데리고 왔었잖아. 응. 난 처음이야. 아, 나 아빠 모았어. 엄마 모았어. 내가 건대 맛집이야, 아빠. 나만 빼놓고는 자기네끼리만 하셨지? 응? 어, 미안. 어쩔 수 없었어. 내 맘 알지? 몰라. 알면서. 완전 맛있지? 네. 이거는 특호야. 아빠 찍게? 이거 찍은 다음에 자기 거. 어, 자기 거랑 이렇게. 이거 이제 내 거야. 침 바르는 거야? 드셔들 보세요. 엄마 찍으면 모자이크 해. 알았어 알았어. 뭐 이거 뭐라고 해? 알았어. 거들났습니다 지금. 누가 거들냈죠? 내가. 엄마가. 호박을 마음 편히 먹어보지 오래전.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 생선찜이에요. 아. 어, 이거 맛있겠다. 이거 뭐야? 전복인가? 어, 가리비. 옆에서 사다 먹은 거 뭐야? 맛있어? 마지막 방이 지금. 아빠가 비 날래 피에스타 국물 남은 거 이거 사달라고 그래. 라게나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밥도둑이네. 그치? 각자. 양념이. 자, 오늘 호야 먹었는데요. 각자 이제 평가 부탁드릴게요. 10점. 10점. 오, 원래 10점 해도 10점 잘 안 주시는 분인데 굉장히 점수를 후하게 주셨는데 이유가 뭐죠? 오래간만 먹어서. 오래간만 먹어서? 잘 먹었습니다. 9.5점. 9.5점. 나가실게요 이제. 아빠 운동화 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평소에 어떤 운동화 갖고 싶었어? 깔끔하고 에비 스마트. 이거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골라. 알았지? 이런 것도 이쁘네. 이쁘다. 이런 거? 지금 고객님 입으신 옷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한번 신어봐. 좀 너무 중탁하지 않아? 근데 요즘에 약간 이렇게 살짝 어글리 느낌 나오는 게 급 조금 있는 걸 좀 좋아하긴 해, 사람들. 일단 찜해서. 어, 얘도 이쁘다. 맞아, 이 색도 이쁘다. 색? 대학가는 좀 얄쌍한 거를 잘 입고. 얄쌍한 거 좋아해? 골라보세요, 고객님. 여기는 뉴발란스. 내 친구 중에 10단 거 알아? 몰라. 친구. 걔가 벌써 여기서 일해. 우리 사장이 아니라? 어, 사장은 아니지. 사장이야. 그래서 디자이너야. 거기 봐. 왜 10단 건 몰라? 왜? 내 영상 안 보나 봐. 진짜 실망이다. 어, 얘도 이쁘다. 이게 뭔가 되게 뭔가 영하해. 아빠 영하 근데 느낌. 하얀 거 신으면 안 돼. 왜? 더러? 금방 시커매져. 그러니까 굽이 있는 걸 좋아해? 없는 걸 좋아해? 좀 있어야, 굽이 있어야 돼. 왜 키 커 보이려고? 어. 키가 몇이신데요? 1m 67. 67? 나보다 작네? 내가 키우고요. 아빠 키우고요. 다음은 그냥? 그러면은 굽이 좀 있는 거면은 나이키 한번 보자. 나이키. 이런 것도 예쁘겠다. 아빠 이런 거 신으면. 엄마가 그러면 안 돼. 아빠가 골라야지. 어 나 이거 예쁘다. 아빠는 옛날 아빠 주는 대로 신어가지고. 아니 아빠의 이제 그 좀 정체성 찾아서 본인의 그걸 찾으세요. 여기도 있어. 필라랑 디스커버리. 여기도 되게 요즘 예쁜 거 많더라. 굽 좀 있는 거는 이런 거. 야, 니가 엄마 사준 게 이거 아니야? 엄브로 여기 어, 없어. 이건 운동 아니네. 비슷한데 디자인. 필라 알지 아빠? 필라. 이런 거 예쁘네. 아, 이런 거는 저는 어디 나갈 때 신어야지. 이 색깔로 신을 거야 자기? 이런 건 어때? 이거도 괜찮네. 괜찮아? 근데 낮아 너무. 아이 근데 안 돼. 왜? 이거 바닥이 내가 싫어. 왜 엄마가 신으면 뭔 상관이야? 아빠가 좀 그냥 땡치. 아, 이런 게 약간 좀 뭔가 이런 것도 괜찮은데? 이런 건 어때? 밝은 게 좋아? 이런 건 그 애들 장난감 같아. 이런 거 어때? 이거 좀 그래. 그 여자 거 같은데. 은근 까다로우시네요. 어, 얘도 이쁘다. 좀 미끈하게 나와야지. 여기 있네, 미끈한 거. 골드. 약간 부의 상징 어때? 샤바레랑
그 이거 신고 칼바레 가. 딱이네. 신나 보세요, 여기. 어때? 귀엽다. 제가 뒤에 이렇게 나오고 저런 게. 이게. 아, 그 뒤 나온 게 싫어 너무? 이게. 이거 싫다고? 왜 오리발 같아? 그래도 괜찮네. 이거로 신어. 근데 이거 네가 엄마 사준 거하고 비슷하다. 얘 달라 해볼까 한번? 귀여워. 이거 봐봐, 완전 귀엽지? 여름에. 귀여워. 아빠는 이거 표마 색깔 있는 거를 좋아해. 얘도 이쁘다. 이것도 그럼 신어봐. 신어봐. 얘도 이쁘다. 얘 내가 신고 싶다. 표마 이쁜 거 많지. 괜찮네. 굽이 조금 있지? 굽이 있어가지고. 얘 신어볼래? 응. 260? 뭔가 좀 특이해. 딱 괜찮네. 아빠가 고른 퓨마랑 이거랑 되게 느낌이 다르긴 해. 이건 살짝 그 어글리 트래킹 느낌 내고. 이거 어때? 괜찮아? 앞뒤로. 아까 그거 맞다. 제대로 신어봐, 제대로. 그럼 저걸로 하자. 너무 낮아? 뒤로 너무 넘어갈 것 같아. 왜? 여기가 더 낮아가지고. 이걸로 하고 싶어? 자, 이걸로 우리 큐형 아들이. 네. 요걸 하나 또 저한테 선물 해준다고 하니까 고맙고. 이걸로 주세요. 260이 나와 사이즈 똑같네. 오빠 나랑. 이거 이제 너무 커야 되는 거야? 그래도 크다. 브이. 보복 브이. 브이. 고맙다. 깜짝. 당근 거래 하시나 봐요? 발 닦았어 안 닦았어? 안 닦았어. 왜? 요 침대 올라 내 침대 올라왔는데 발... 싫어. 귀찮아. 닦는 건 또. 비누.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비누야? 비누지. 볼 같아. 닦으셨나요? 네. 지금부터는 내가 아빠는 피부 관리를 해줄 거야. 홈케어 서비스. 오케이. 스페셜 패키지로. 오케이. 평소 피부가 어떠세요? 까칠하고. 관리를 별로 안 하시나 봐요 평소에? 오늘은요 특별히 한 달 전부터 테스트랑 새로 출시하는 제품을 가져왔어요. 별로 안 놀랐나 봐요? 좀 놀래봐. 아 그래? 신상 제품이야. 그래? 두 달에 비건 라인 제품으로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온 가족이 다 쓸 수 있는. 편하겠네. 그리고 오늘 이거 광고거든요?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 개런티 주는 거야? 줄게. 얼마? 아빠 피부장 한번 젊고 탱탱하게 한번 해줘봐. 아주 좋아하는 구달에서 제주도 밭 벼로 만든 비건 라이스 밀크 성분과 아쿠아 세라마이드의 보습 원료가 들어있는 비건 보습 케어 제품이야. 민감성 피부도 믿고 쓰는 온순 비건템을 준비를 했어. 비건이 뭔데? 쓰레기 문제, 동물 문제, 그리고 이런 거 막 다 플라스틱 버리잖아. 그럼 또 누가 또 아파해? 아 동물 더 자연 환경. 자연환경이 아파요. 뭐 말을 왜? 이러면 말을 안 해. 자연환경 써보고 어떤지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주고 엄마가 나 줄 테니까 한번 써보고 얘기해줘. 알았지? 먼저 토너 두 달 비건 라이스 밀크 보습 토너. 닥토 찹토 둘 다 가능해. 오늘 어떤 거 하시겠어요? 둘 다. 욕심이 많으시네요. 피부결을 정리해주고 피부 밸런스를 맞춰줄게. 이게 약산성 토너라서 피부 컨디션을 산뜻하게 만들어주거든. 우리 피부가 가장 좋은 상태일 때가 바로 약산성일 때. 오케이. 비건 라이스 밀크랑 아쿠아 세라마이드가 함유돼가지고 스킨케어 첫 단계부터 촉촉한 보습감에 도움을 주는 친구야. 오늘은 토너 팩을 해주고 닥토도 살짝 해주고 찹토 해줄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요즘 환경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 재생 플라스틱을 30% 사용했어. 재생 플라스틱? 환경까지 생각하는 패키지. 병이. 이걸 한번 생각했죠? 안 한 것 같은데. 어때? 느낌 좋아. 촉촉하지? 보습감이 장난이야. 너무 산뜻하고 가볍게 흡수가 됐거든? 엄마도 한번 써봐. 보습감이 되게 좋지? 부드럽고 촉촉한데 끈적이지 않아. 주무시면 안 돼요. 아 좋네. 나는 이렇게 스케줄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팩하는 거 되게 좋아해. 잠도 이렇게. 야. 촉촉은 아주 좋네. 지금 벌써 다 피부로 다 빨려 들어간 것 같은데? 그리고 저 있으면 또 환절기란 말이야. 금방 또 가을 오고 또 금방 또 겨울 오는 거라 피부 엄청 푸석푸석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럴 때 딱 발라주면 딱이지. 마음에 들어? 온 가족이 하는 거야 이거? 응. 패밀리템이야. 패밀리템. 패밀리가 뭐게? 친구. 가족이야. 패밀리가 뭐냐 다시 물어봐. 다시 이미 찍혔어. 안 돼. 패밀리가 뭐야? 가족. 그건 기본이지.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 지금 수분감이 반짝반짝 먹어. 기분도 상쾌하네. 촉촉한 느낌. 반질반질해.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달 비건 라이스 밀크 보습 크림 요 제품 발라줬거든? 요거는 내가 테스트하는 기간 동안 진짜 내 최애였어. 와 진짜 크림 너무 잘 만들었다. 보습감과 흡수력 너무 좋고 끈적끈적거리지 않고 요 친구 발라줄게.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줘. 엄마 한번 짜줄게. 끈적이지 않고 흡수가 금방 다 된. 끈적이지 않으니까 좋다. 그치? 완전 그거 흡수가 잘 되지? 흡수가 잘 돼. 매끈매끈하다 발로.
역시나 이 친구도 비건 라이스 밀크 플러스 아쿠아 세라마이드가 함유가 되어 있어가지고 피부에 보습막을 형성해주고 제형은 굉장히 이렇게 되직한 제형이거든요. 느껴지는 보습감 어떠세요? 좋아. 근데 아빠 얼굴 되게 작다. 기분 좋지? 머리카락이랑 아빠 두상 이쁘다고 미용사들이 얘기를 많이 해. 두상 예쁘시네요 막 이래? 그럼 몇 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진짜 끈적이고 먹고 바로 산뜻하게 흡수가 되잖아. 전혀 안 끈적거리지. 촉감도 좋고 부들부들하지? 부들부들한데 이게 사계절 다 가능한 거야? 그럼 당연하지. 그럼 좋네. 그리고 원료도 라이스 같고요. 밥, 쌀. 그러네. 제주도 쌀. 떡만 잃어버렸네. 라이스. 제주도 쌀로 만든 거야. 100% 식물성 원료. 그냥 쌍? 쌍? 멀리서 봐도 눈이 초옥해 보이고 반짝반짝거리네. 어우 진짜네. 야 이거 획기적이다 야. 획기적이야? 아빠도 그럼 많이 나오는 거야 영상에? 분량 욕심있어? 그리고 또 역시나 이 제품도 그냥 용기 아니라 종이랑 플라스틱이 합쳐진 형태의 페이퍼 튜브라 해가지고 플라스틱 사용량을 58%나 감소시키는 그런 또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또 용기거든. 종이 용기? 자연 환경을 생각하는 비건 제품이라 이거지? 환경까지 생각하는 이 구달 박수 쳐줘야 돼 빨리. 박수 쳐. 100ml 아주 오케이. 착한 가격이네. 적당한 거 같아. 적당해? 딱 좋아. 환경을 생각하고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게 그 아이디어가 아주 좋을 것 같아. 사용감이 좋고 사계절 내내 이 보습 라인에 신경 쓰고 싶다라는 우리 구독자분들, 귀딱지분들 있으면 진짜 꼭 사용해봤으면 좋겠어. 아빠도 한마디 좀 해줘. 우리 큐형 구독자분들 귀딱지 분들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구달 라이스 밀크 보습 로션. 저 디자인 어때? 깔끔한 자기 손등에다 좀 발라봐봐. 손등이 자기 것이 막 건조해. 촉감이 좋은데? 좋아? 금방 다 스며들어. 이건 내가 반 발랐거든. 더 줘? 더 발라봐. 더 줘? 더 줘 엄마도? 나 줄게. 이게 겉은 산뜻하고 속은 촉촉한 밸런스 로션이고 피부 유수분을 적절하게 맞춰줘서 비건 라이스 밀크 보습 로션이다. 촉촉해서 끈적일 줄 알았더니 끈적이지도 않고 스며들었어. 역시나 비건 라이스 밀크와 아쿠아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가서 되게 땡김없이 정말 피부에 제대로 감격. 우리가 막 로션 고민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 진짜 그냥 데일리하게 휘뜸하도록 그냥 매일매일 바르기 정말 괜찮은 친구는 방금 엄마랑 아빠 발라준 것처럼 이렇게 바디에다가 특히 환절기에 막 갈라지잖아. 촉촉하고 너무 산뜻해. 얼굴이 갑자기 다른 얼굴이 된 것 같아. 부드러워진 것 같아 얼굴이 진짜. 그리고 얘도 역시나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노메탈 펌프를 사용해서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이야. 나는 이렇게 목이나 팔뚝지 이런 데 이렇게 발라줘도 좋은 것 같아. 바디 로션처럼. 그 다음에 짠! 이런 것도 있어. 이거 뭔지 알아? 쌀. 이거? 그림 쌀 그림인데? 토너랑 로션 세트야. 그리고 보면은 너무 신기한 게 봐봐. 이거 어떤 식으로 분리배출 버리는지 다 여기 써있어. 정말 비건 라인 제품다운 이런 또 이런 게 진정한 비건이지. 정말 구달이 이번에 세트 구성까지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너무 아빠를 얘도 칭찬해줘. 잘했어. 너무 좋아. 이거 아빠 가져 이거. 어우 진짜로? 응. 어우 좋아. 마음에 들어. 아빠한테 주는 거야? 응. 그러면은 개런티는 또 따로 있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의 또 피부 관리 이렇게 완성이 됐거든 지금? 아직도 지금 촉촉하잖아 그치? 촉촉하지? 어떠셨어요? 좀 소감 좀 말씀해주세요. 획기적인 상품인 것 같고 얼굴에 바르니까 윤기도 자라라 좋습니다. 베리 굿입니다. 얼굴도 촉촉하네요. 상쾌합니다. 한 10년은 젊어진 느낌. 얼굴 보습 관리 케어 해주기 끝! 아빠 술 안 먹잖아 그치 잘? 평소에 그래서 알코올 프리 알코올 프리 맥주인데 그 알코올이 없어. 몰라. 카스 0.00 하는 일 잘 되기를 아빠가 빈다. 됐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막걸리인 줄 알았어. 막걸리야? 아 그럼 떼야지. 안 떼니까 그렇지. 짠. 짠.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지화자. 좋구나. 어때? 왜 불러야? 왜 불러야? 오줌 같아? 왜 술을 잘 안 먹게 된 거야? 이유가 뭐야? 내가 궁금했어. 네 술은 먹지. 근데 잘 안 먹잖아. 즐겨하지는 않았지. 아이 쓴 거 그거 입에다 물었는데. 아 맛이 없어? 그거 몇 살 때까지 먹어? 고등학교 다닐 때 막걸리. 고등학교 때 먹었어? 일진이었네. 두 잔 먹고 토했지. 얼굴부터 발끝까지 빨개지잖아. 그러면 몸이 해독을 못하는 거야? 알코올 해독 습성이 부족해. 내 나이 돌아간다고 하면은 뭘 하고 싶어? 나 내 나이 때 안 해서 후회하는 걸.
내가 지금 네 나이 때 결혼을 길 치게가지고 엄마가 너를 낳았잖아. 그러니까 니네도 키우느라고 엄마의 시간이 하나도 없이 살았어. 엄마의 자유 시간이 필요해. 배우러도 다니고 자기의 싶고. 삶을 살고 싶다. 취미생활도 해보고 원하는 일도 해보고. 음악을 한번 보고 싶어. 음악? 근데 아빠 원래 가수 지망생이었잖아. 맨날 그런 거 꿈을 많이 꿨었지. 당신은 오디션 같은 거 그런 것도 없고 폭이 좁았지. 돈이자 돈이랑 인맥. 인맥 없고. 막 슈퍼스타 K 막 이런 거 도전해 보고 싶어? 네 엄마도 나 만나기 힘들지. 왜? 아 스타가 되었으니까? 나를 어떻게 만나 감히. 그러면 SM, YG, JYP 회가 있잖아. 그럼 어디로 들어갈 거야? 하나, 둘, 셋! SM 수만리. 약간 광야 스타일이네. 그럼 아빠 가고 가면 이제 그 광야 세계관 교육 받겠다. 아이돌 그룹에 들어가서 왜 나왔어? 아무튼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한 거잖아. 그 죽이 됐든 밥이 됐든. 그러니까 한 거에 그냥 의의를 드는 거야, 뭐든지. 거기 안 해봤으면. 지금도 징징댔을 거야? 뭐지 징징징대면서 뭐 한다고 그랬을 거야. 보니까 아, 이 세계는 이렇구나 그걸 알았어. 또 다른 세계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튜브도 또 다른 세계야. 자유로우면서 나의 개성을 더 보여줄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인 것 같아. 광야인 것 같아. 막 되게 힘들었어. 왜냐면은 매너리즘? 물론 어디 가도 싫은 직업은 없지만 최근에 네 우리 직업이든지 다 회사도 꾸준히 다니다 보면 질려갖고 다른 거 하고 싶고 잠깐 쉬고 싶고 그런 거. 좀 쉴까 했는데 그것도 또 안 되고 또 막 내가 뒤처진 느낌이야. 이거 너무 애증인 거야. 너무 내가 너무 아끼고 좋아하는 유튜버라는 직업인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싫기도 해. 왜냐면 계속 거기에 신경 써가지고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신경을 써서 세상 자리가 이렇게 냉엄한 거야. 아빠도 막 펜션 잘 안 될까 잠 안 오고 그래? 그럼 그럴 때 있지. 야 너희들 한참 가르칠 때는 아빠가 얼마나 뭔지 아냐? 네 엄마도 그거 모르는 모르는데 사업 망할까 봐? 사업도 사업이고 너희들 가르치려면 돈 들어갈 것도 많고 하니까 아빠가 장사는 열심히 해도 뭐 안 되고 그래가지고 아빠도 엄청 고전했어. 이러면서 다 힘들었지 뭐. 다 힘들었구나. 근데 힘든데 또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잖아 사업이랑. 그래도 네가 그래도 열심히 해서 네가 자유성과 해서 아빠가 조금 마음이 편하지. 마음도 편하고 짐도 많이 네가 덜어줬지. 그 말이 맞나 봐. 양육의 성공은 자식의 독립이다. 그거지. 나는 엄마는 얘 때문에 엄마가 살았고 진짜 마음이 이렇게 좀 즐거웠고 막 이랬지.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엄마 아빠하고 오래 못 살았을 거야. 얘가 엄마 저기를 많이 이렇게 해줬어. 엄마가 비켜줬어? 기분을? 마음 막 힘들고 할 때 얘가 옆에서 이렇게 저기 해줬어. 아니 네 하는 짓이 다 이렇게 엄마를 막 뿌듯하게 했어. 내가? 내가 언제 안 뿌듯하게 해준 거야? 내가 아니 엄마도 걱정돼. 얘가 요즘에는 코로나 네. 때문에 또 니네들은 또 나이도 또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아 일하는 거? 얘는 복 박수 한번 쳐. 하나, 둘, 셋. 안녕 해줘. 안녕 큐형. 오늘 즐거운 시간 돼서 고맙다. 오늘도 잘 자. 사랑해. 사랑이 이렇게 해야지. 사랑해. 사랑해. 지금 클럽 클리어 온라인몰에서 그달 신제품 비건 라이스 제품을 30%에 추가 5%까지 할인 중이래요. 딱 15일까지만 한다고 하니까 이 기회 놓치면 안 되겠죠? 보습감 넘치는 스킨케어 제품이 필요하다? 그럼 당장 달려가. 더보기란에 URL도 넣어놨으니까 꼭 확인해보고 크림은 내 픽이니까 꼭 보고 토너랑 로션 살 거면 기획 세트로 사는 게 더 싸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내용 확인해보세요. 코코형 크게 나오게 하지 말라고. 원래가 큰 건 어떡해. 쇼 빨리.